자, 이번 시간에는 또 새로운 도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틀만 잡는 걸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죠? 먼저 이걸 땅을 먼저 그린다 생각합시다. 라인. 자, 땅을 먼저 이렇게 그리고요. 자, 이거를 단면도 선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중심선부터 먼저 하나 잡습니다. 중심선 잡고요. 여기에 걸리는 중심선 하나, 두개 있네요. 자, 이 사이의 간격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중심선에서 자, 여기서 여기 중심선까지 얼마일까요? 예, 4800으로 나오네요. 자, MA 헷갈리니까. 자, 4800. 그럼 먼저 중심선을 자, 이 부분에 맞춰서 라인. 자, 이쪽에 잡고요. 옵셋 4800. 자, 이거 일단 도면 표시를 지울게요. 여러분들 뻔하니까. 자, CO 무브 올리겠습니다. 좀 보기 편하게.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중심선 하나 그렸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선? 그렇죠. 마루테죠? 그 다음에 이 절단선은 여기서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DI, dist. 자,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얼마인지 해볼까요? 3000이네요. 자, 옵셋 3000.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뭐가 있나요? 그렇죠. 지금 주방. 이쪽 부분에 지하에 하부 지하실이 있습니다. 오늘 지하실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초. 자, 먼저 방 높이를 볼게요. 650이라고 했죠. 그러면 계산하지 마세요. 일단 이게 기초. 옵셋. 옵셋. 650.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650이고. 자, 이거는 단열재가 120이고요. 이거는 200, 100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200, 100, 120. 얼마? 420이죠. 그러면 옵셋. 420, 200, 자, 200, 100, 300에 단위선 420, 210, 옵셋 210, 하나, 둘, MA, TR. 쉽게 생각합시다. 쉽게 생각해.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쪽은. 그렇죠. 거실이고, 여기 또 계단이 올라가겠죠.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부터 잡겠습니다. 자, 650 잡았고요. 자, 여기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1110입니다. 어디서? 자, 여기서. 자, 한번 재보겠습니다. DI. 아마 이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면 130이네요. 자, 옵셋. 130. 자, MA. 맞죠? 자, 여기서. 하나, 300, 하나, 둘. 근데 여기 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010이죠. 옵셋, 1010. 자, 먼저 형태를 먼저 잡습니다. 형태를. 자, TR. 이렇게 되죠? 옵셋, 150. 자, 1110하고 DI, 디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거리가 얼마입니까? 자, 360입니다. 근데 계단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360 나누기 3은 옵셋, 얼마? 그렇죠. 우리 석현이 잘하고 있습니다. 120, 120. 자, 필렛, 필렛, 필렛. 잘못했네요. F, R, 0. 필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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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렛. 자, 계단 모양 나옵니다. 자, TR. 자, 이게 지금 방 모양이에요. 어렵게 생각해 봅시다. 아시겠나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자,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가나요? 이 벽이 내력벽이라 했죠. 분명히 했죠. 자, 여기서 200이라 했습니다. 자, 옵셋 200. 자, 다시 이 중심선 200이 왜그 내력벽이라는 겁니다. 맞죠? 지금 이 도면에 담아냈는데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해서 한쪽으로 200입니다. 아니면 이쪽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걸 가지고 잡기 전에 우리가 처음에 도면 대로 이걸 보고 갈게요. 그러면 M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냐? 자, 한번 봅시다. 옵셋 150. 이게 뭐예요? 뭐예요? 뭘까요, 이게? 그렇죠. 이거는 자, 옵셋 150. 필렛. 필렛. 지금 여러분들 착각하기 쉬운데 지금 이게 지금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콘크리트 별개로 있어요. 즉 여기서 지금 TR 이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옵셋 150.
스킬렛, 슬래브, 맞죠? 이게 옵셋 150.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일까요? 너무 두껍겠죠? 따라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혀 답은 없습니다. 라인 잡습니다. MA. 자, 라인 중심선 할게요. 자, 여기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라인 150대였죠? 옵셋 300. 잡고 필렛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필렛. 이게 이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필렛 이레이저. 자, 이레이저 지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필렛 이런 식으로 TR TR 이해하시겠나요? 즉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 지금 끊었지만 TR 이레이저 여기에 EX 지금 끊었지만 여기서 옵셋 150 이렇게 되겠죠. TR 이해하시겠나요? 이 안에 콘크리트가 지금 어디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여기는 뭐예요? 그렇죠. 옵셋 80. 뭐예요 이게? 단열재. 자, 우리 하석현 학생 전국방송입니다. 자, 인면. 자, 막 인면을 할까요? 흰색을 한번 해봅시다. 예, 옵셋 30. 뭐 20 정도 내리겠습니다. 단열재 하는 거 알죠? 기억나죠? 옵셋 30. 아니, 옵셋 50 정도 하겠습니다. 필렛 전혀 있는 건 문제가 됩니다. TR MA 옵셋 20 TR 이해하시겠나요? 미러 MI MI 이거를 어디 가운데 잡고 넘기면 되겠죠. 자, 이것도 어이구 MI 이것 또한 잘라면 되겠죠. 이렇게 가도 되고요. TR 이게 뭐 들어갑니까? 그렇죠. PO 점을 얼마? 그 딱 찍죠. 자,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0으로 바꾸고요. 자, CO 얼마? 250. 그렇죠? 라인 히든 무브 자, CO 어레 AR 볼까요? 컨트롤 이거를 직사각형으로 10개 한 10개만 봅시다. 행은 1개 간격 500. 자, 볼까요? 딱 됐네요. 오케이. 됐죠? X 깨고요. 이레이저.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석기는 어떻게 안 됐어요? 살짝만 옮겨 됐죠. 됐죠? 자, 똑같아요. 여기도 CO. 자, 이거를 복사해서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죠. 됐죠? 자, TR. 이레이저.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CO 찍고 그냥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됐죠? 자, 콘크리트 됐고 이제 됐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쪽 한번 봅시다. 테라스. 자, 여기는 얼마입니까? 이 창문에서 이까지 얼마? 2700입니다. 자, 옵셋 2700 맞죠? MA. 자, 기초 좀 다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둘. 자, 470이죠. 470에서 100, 제로까지. 자, 여기서 옵셋 470. 필렛. 자, 여기서 옵셋 300. 자, 자, TR.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계산하지 마세요. 자, TR. 여기서 DIVIDE. 디바이더. 이거를 몇 개? 세 개. 됐죠? 라인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개체 스냅 노드 잡았죠? 필렛
자, 빌렛. 하나. 됐죠? 빌렛. 티야. 이레이즈. 이레이즈. 라인. 에메이. 됐나요? 전혀 이상 없죠? 여기서부터 재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그렇죠. 잠시만요. 우리가 어떻게 됐죠? 여기서 2700이네요. 다시. 자, 벽에서 옵셋 라인. 지금 잘못했네요. 옵셋 2700. 아,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S 됐죠? 이래야죠. 2700. 이상 없죠? 자, 여기서 이게 GL이죠? 자, 여기 GL이죠, 여러분들? 자, 봅시다. 옵셋. 900. 뭐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기초판을 만들어야죠, 여기는. 옵셋 300. 50. 석결이 얼마? 그렇죠, 200. 200. 200. 100. 100. REC. 자, 레이어 좀 바꿀게요. 옐로우. REC. 이레이즈. 티아. 티아. 이레이즈. 됐죠? 자, 여기는 어떻게? 옵셋. 150. 맞죠? 슬래브. 라인. 옵셋. 150. 맞죠? 또 여기는 얼마? 밑으로 얼마? 약 300 정도만 되면 되겠죠? 옵셋. 150. 왜 힘 받는 곳이다? 아니다? 아니죠. 필렛. 그 다음에, 시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이거 갖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맞죠? S. 됐죠? 여기서 여러분들 아니면 티아 라인 티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러 MI 이레이즈 됐죠? 이레이즈 옵셋 50 그 다음에 EX 라인 중심선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대각선이 뭐예요? 이게? 그렇죠. 이 부분에는 송토 다듬했다는 거죠. 자, 기초 완성했어요. 자, 여기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주방 밑에 하부샷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옵셋 2300 하겠습니다. 왜?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반자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걸 쭉 갑시다. 그 다음에 옵셋 1900부터 150 또는 그냥 밑창으로 옵셋 300으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300 맞죠? 그 다음에 50 200 자 지하실은 어떻다? 그렇죠. 이거는 줄기초 여기는 뭐 어떻게 해요? 옵셋 100 EX 지하는 어떻게?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REC 온통 매트가 들어갑니다. 네. 이레이저 TR 이레이저 자 어려운 거 없어요. 20 이거 뭐예요? X를 깨고요. 이거 뭡니까? 옵셋 20. 화장실은 똑같이 어떻게? 액체 방수. 마감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필렛. 자, 이 선은 마감선으로 바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는 점선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EX, MA, 녹색.
녹색으로 마감을 해놓고. 자, 이게 지하실이에요.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잘렸죠? 이쪽 벽이 잘렸네요. 그러면 여기 중심에서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1600이네요. 맞죠? 그러면 옵셋. 자, 여기서 4800이에요. 옵셋 4800 지워졌으니까 살리고요. 옵셋 화장실까지 얼마? 1600입니다. 옵셋 1600. 자,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욕실 있죠.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옵셋 100. 100 MA.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중요한 걸 얘기하겠습니다. TR 우리 다 했던 겁니다. 자, TR 여러분들 공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콘크리트죠. 이 콘크리트 위에 이렇게 벽돌을 바로 쌓는 게 아니죠. 라인 이까지 쌓아주고요. 이까지 MA 여기서 이제 해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무브 이래죠.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밀어 MI 무브 50 TR CO 어차피 복도니까요. 이거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렇죠. 있어야 되겠죠. 그냥 약간 옮기겠습니다. 해치 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옵셋 TR 이거는 콘크리트 맞죠? TR 여기서 옵셋 얼마? 120이죠. 20 액체 방수 또 뭐예요 이게? 그렇죠. MA 액체 방수하고 타일 마감이죠. 히든으로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바닥에서 얼마 높이? 옵셋 2400.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서 2400이고 이쪽에서 2400입니다. 천공 높이는. 자, 이걸 딱 잡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2400 라인 한번 잡아봅시다. 천장 한번 잡아볼게요. 자, 라인 여기도 2400 여기도 2400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옵셋 2400 여기서 또 2400 올릴게요. 어떻게 됩니까? 라인. 그렇죠. 이것도 똑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힐레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면 다 성립되죠. 여기도 2500 맞죠? TR 벽 다 올라가죠.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그렇죠. 문 있죠. 여기서 옵셋 1800 보통 욕실문은 옵셋 1800입니다. 집에 욕실문 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TR TR 필렛 필렛. 자, 욕심은 쉬워요. 자, 욕심은 쉽고요. 자, TR 자, 형태를 잡혔습니다. 그죠? 지금 기초판 나왔고요.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한번 볼까요? 위에 도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가 테라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 거실, 계단 올라가서 주방, 입구, 그 다음에 이쪽은 어디? 욕실.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어떻게? 지금 지하실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다 됐죠? 자, 문은 그리는 거, RC. 자, 쉬워요. 골뱅이. 45, 아니야. 얼마? 200,45. 예. 이거, 자, 창호니까 우리가 인면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상관없습니다. 무브, 여기를 이쪽에 갖다 놓죠. 그 다음에 라인.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인면선 가가지고요. 자, 이거를 인면선 바꾸겠습니다. 인면선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미러. 다시 MI MOVE
계속 안 맞네요. 됐죠? 아니씨. 골뱅이. 얼마? 30. 아, 45 할까요? 뭐 35 할게요. 35,1200. 왜 1200 이제 보여줄게요. X 깨고요. 이 레이저 지우고. 무브.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냥 이게 그냥 가운데에 글씨겠습니다. 티아. 이 레이저. S. 자. 여기에 선을 그려주고요. 티아. 자, 문 손잡이는 옵셋 바닥에서 얼마? 900 정도 있습니다. 자, C, 1, 40, 그 다음에 Move. 라인. 자, 원손잡이 됐죠? 이레이저 쉬우고요. MA 밀어. MA. 자, 이제 인면선 선 유리창 한번 그려주고요. 문 그렸죠? 역시 다 완성했습니다. 이거 잘렸으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뭘 그릴까요 이제? 그렇죠. 이쪽 지하실이고 다 됐고요. 자, 이제 여기 창문 넣는 거는 오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물매 잡는 거 보겠습니다. 자, 물매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물매에서 제일 멀리 있는 게 어디예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죠. 이쪽 한번 재볼까요? 자, DR. 자, 여기서부터 이 주인선까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약 4,800이고요. 4,800.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서부터 얼마? 아, 똑같네요. 4,800. 자, 4,800을 기준으로 여기서 옵셋 4,800. 그렇죠? 이 부분이네요. 맞죠? 옵셋 700 올리겠습니다. 아리씨 골뱅이 1200 콤마 아니다. 아리씨 골뱅이 1000 콤마 400 라인 MA TR CO. 자,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지붕 이쪽 부분을 딸린 겁니다. 그러면 뒤에 인면 보는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냥 이것만 그려주면 됩니다. 자, EX. 자, 옵셋 처마 나옴 얼마? 600. 이 레이저 지우고요. EX 라인 200. 아, 밑으로 200. 밑으로 200. 150 잡고요. 옵셋 150 밑으로 필렛 MA 됐죠? 그 다음에 라인 필렛 TR TR MA TR 똑같죠? 미러 MI 이걸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라인 MA. 자, 여러분들 이건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이거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칼테 박스 REC 얼마라고 했죠? 아, 기억 안 나면 그냥 비슷하게 하세요. 콤마 150 옵셋 20 X 이레이저 EX TR 됐죠? REC 이제 이거 선은 흰색으로 바꿀게요. 자, 치수 뭐 상관없습니다. 옵셋 36 맞죠? 그 다음에 4.5 45 TR TR 라인 됐죠? 자, 흰색으로 바꾸고요. REC 골뱅이 36,36
5번. 아저씨, 여기서 골뱅이 45,45. 45. 라인. 자, 시오. 오레이. 오레이 합시다. 직사각형. 자, 열. 열두 개. 열개 한번 볼까요? 열 개. 행, 하나, 사이, 450 감기야. 됐죠? 됐죠? 자, 이 상태는 어떻게 됐냐? 똑같아요. 옵셋, 36, 4.5, 45. 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위에 거다 필요 없고요. 이런 식으로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CO 하나만 옮깁니다. X 끼고요. CO. 그다음에 이거 아까 전에 반자 돌릴 때 있죠? CO. 됐죠? 이 상태에서 그냥 선 하나만 이렇게 몇 가지만 꺼주면 됩니다. 잘랐으니까. 이해하시겠나요? 그냥, 자, CO. 이게 여기 들어가 있죠? 이거를 라인. CO. MA. 이레이스. 라인. 힘을 안 받기 때문에 좋습니다. CO 얼마 안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얼마? 450, 900, 1350, 1800, 2250. 됐죠? 자, 발때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 상태만 딱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착각하시는데 이게 지금 내력배입니까? 비내력배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거는 기초가 없죠. 비내력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자, 200이죠? REC 골뱅이 200,200. 벽돌을 끝까지 쌓을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 끊고 MA 라인 MA. 자, 이제 여기다가 뭐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해치만 넣으면 되겠죠. 노란색에서 해치. 자, 패턴이 아니고 사용자 증이. 자, 간격 60, 아, 0이죠. 간격 45, 아니 60. 됐죠? 무브. 가끔 이런 질문입니다. 이거 벽돌 안 맞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무를 깎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살짝 올리면 되잖아요. 너무 쫄지 마세요. 비슷하게만 그리면 됩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해치. 해치. 45도 간격 뭐20 정도 하겠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벽돌이 나왔죠? 자, 지붕 모양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넣으면? 맞죠? 밀어. TR. 됐죠? 자, 그 다음에 인면을 보이는 거 한번 볼까요? 자, 테라스 저 뒤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난간 있죠? 옵셋. 900. 나가져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여기에 REC 그냥 쉽게 그리겠습니다. 옵셋 900 찍고요. 요즘에 주변에 보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인면 REC 골뱅이 뭐예요? 골뱅이 눌리고 얼마? 그냥 50, 30. 요즘 이런 거 나옵니다. 무브. 예. 가운데 놓게 이쪽에. 예. CO. 라인 50이었죠? 옵셋 그러면 20 이래죠. 라인 900 보세요. 이렇게 해서 무브 시오
건대 지금 어디 있어요? 끝까지 내려왔죠? 그럼 이렇게 잡으면 되죠? EX 맞죠? 라인 여기서 기울기 잡는 거예요. 무브 됐죠? 여기서 라인 MA 라인 여기 어차피 이면서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우고 EX 됐죠? 올해 AR 직사각형 10개? 10개 아니죠? 한 8개 정도? 1개? 1개? 300 됐죠? X 깨고 쉬어 구조하면 이쪽 기준 잡고 또 이렇게 끝에 하나 더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여기는 옵셋 얼마? 뭐 50을 한번 해볼까요? 50, 50, 50 라인 끝에 맞춰서 이렇게 끊고요. F, R 뭐 한 20 정도 줄게요. 그러면 약간 나 곡선을 주겠다. 됐죠? 입면 됐고요. 창 됐고요. 그 다음에 홈통 홈통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어디? 그렇죠. 이 여기에 양쪽 끝에 여기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맞죠? 또는 이쪽에 하나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입구 벨이니까 벽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짧은데 이쪽 하나 그 다음에 뒤에 제일 긴데 하나 이쪽 둘 또 어디? 그렇죠. 이쪽에 하나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이쪽에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보이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죠. 그럼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처음 먼저 CO 마감하셔야 됩니다. TR 밀어 자 REC 골뱅이 200,200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치수를 이거밖에 모르는데요. 아니요. 세상에 그런 치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건축사이기 때문에 원하는 치수들 마음대로 그리세요. 건축 복귀에 이상 없나. 그러면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자 이것도 지난번에 쌤이 얘기했죠. 좀 이쁘게 줍다. 옵셋 10 이렇게 하세요. 멋지죠. 그 다음에 라인 자, 여러분들 그냥 시향수 이렇게 그냥 끄세요. 그냥 끄세요. 선생님 여기는 뭐 있다던데요? 없습니다. 개뿔 80 80 80 그 다음에 이게 REC 만약에 이게 뭐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거 하나 모임음통 TR 필렛 됐죠? S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라인 실질적으로 F8번 자 이걸 그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ARC F8번 옵셋 180 빌레 라인 TR TR MA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그렇죠. 히든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적냐? 기존 배수구와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왜? 이렇게 테라스 위에 떨어질 경우에는 이게 물받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땅을 그렸고요. 바닥을 잡았고 그 다음에 기초를 그렸습니다. 이상 없죠? 바닥 모양대로. 그 다음에 이거 반자트를 원래대로 그리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도면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기준점을 어떻게 잡냐. 바닥에서 이 높이를 보고 만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 간단한 도면을 가지고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 한번 그리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지하실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